속도를 꺾고 뒤집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대표 트로트 프로그램인 미스터 로또가 1월 19일에 방송되는 32회 특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로또를 꺾고 뒤집어라 라는 주제로 미스트롯3에서 아쉽게 탈락한 화제 4인방 이수연, 김소연, 양송희, 조수빈이 황금기사단 임명으로 나서 탑7과 치열한 노래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탑7 안성훈이 황금기사단, 박서진의 졸병, 이든 사연이 공개되며 이에 대한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성훈이 1년 전 잘못된 선택으로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털어놓는 장면이 예고되어 있어 시청자들은 박서진과의 관계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체 안성훈이 박서진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졸병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 방송에서는 또한 이수연, 김소연, 양송희, 조수빈 4인방은 핑크빛 무대 의상을 맞춰 입고 등장, 놀라주세요를 폭풍 열창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한다. 네 사람은 미스트롯3 화제의 무대를 메들리로 선보여 안방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수연은 역대급 화제를 모았던 울아버지 무대로 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든다. 구세라고는 믿기 어려운 트롯 영재의 애절한 사부곡에 출연진 모두 감탄사를 쏟아냈다고 한다. 탈락 이후 아버지를 다시 만난 기적의 주인공인 김소연 또한 아버지의 강 무대로 진한 감동을 안길 예정. 이외에도 양송이와 조수빈 역시 각자의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에 휩싸인 탑7 멤버들의 반응이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박서진의 미스트롯도 32회 특별 무대에서는 그의 특유의 매력과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가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열정적인 무대 프레젠테이션은 관객들을 끌어들이며 음악과 함께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특히 트로트에서의 그의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양한 곡을 통해 듣는 이들을 놀라게 하고 다양한 감정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감동과 함께 관객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며 무대에서 표현되는 감정은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박서진은 무대에서 노래뿐만 아니라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특별한 연출을 펼치기로 유명합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의 감수성과 연기력이 결합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박서진의 미스트롯도 특별 무대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미스트롯3 화제의 4인방은 미스트롯2에서 탈락의 한을 풀 수 있을까? 과연 탑7은 그녀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쥘 것인지? 오디션 선배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줄 탑7의 특급 스페셜 무대도 채널 고정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스터 트로트의 투우사 의상을 1년 만에 다시 입은 탑7 박지현, 최수호, 진욱은 한판 뜨자 스페셜 무대를 펼친다. 이번 미스트롯도 32회는 노래 대결뿐만 아니라 개성 넘치는 출연진들의 에피소드와 이야기로 가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들은 황금기사단의 무대에서 어떤 감동과 재미를 느낄지 기대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성훈의 박서진에 대한 쫄병, 서연은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로또를 꺾고 뒤집어라 라는 주제 아래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이 방송을 기대하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